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야 걸잡이 하마TV의 이천수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문산입니다. 문산. 무입 현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심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총 8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빌라하고 오피스텔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여기 편의점. 편의점 3초 편세권. 역까지도 가까워서요, 도보로 여기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가면 문산역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꿈사모님 온다 그랬어. 아, 맞아 형. 이거 꿈사모님 온다 그랬으니까 빨리 찍어야 돼요. 야, 양반은 못되겠다. 여보세요? 사모님 어디세요? 천수, 나 여기 왔어. 아, 네네. 지금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천수 왔네. 네네네. 너무 반가워. 네네. 그럼 여기가 주차장도 이렇게 100% 있고요.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어요. 천수! 네네.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내가 다 아는 지역이야. 그럼 여기에 그 무인 택배함도 있어요. 응, 잘 봤어? 네네. 어. 올라갈까요? 들어가서 보지? 주차장 보셨어요? 난 충분히 봤지. 아, 그래요? 내가 차도 내놨고. 야, 좋은 차 타고 오셨네. 올라가시죠. 네. 그렇게 보여? 아, 네네. 올라가시죠. 그럼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오시고요. 여기. 내 눈앞에서 엘리베이터 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다고 하네. 그래? 죄송합니다. 여기 CCTV 있어가지고. 나도 CCTV 아까 봤는데. 아, 보셨어요? CCTV 잘 달려있네. 다 보셨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형님 오세요. 이쪽 집이거든요. 그 집인가? 네네. 전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아담하긴 해요. 아, 아담하긴 했는데 있을 건 다 있어요. 전체 소등등 있고요. 신발장도 세 칸으로 준비해놨어요. 아담에도 있을 건 다 있네. 네, 있어요. 그리고 문 열고 짠, 이제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거실이 나와요. 거실이에요. 거실이 상당히 넓게 빠져있네. 네, 거실 넓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해보셔가지고요, 나갈 수 있는 문까지 준비해놨어요. 이게 뭐야? 네, 테라스입니다. 오, 아주 큰 테라스가 있네. 네네네. 우선 실내부터 먼저 보고. 네, 실내 보시고. 네, 들어갈게요. 4인용 소파 다 들어갈까? 네, 사모님 여기는 4인용 이상 들어가요. 5인용까지 들어갑니다. TV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지? 여기 앞쪽에 있으니까요, 여기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잘 되어있네. 네. 거실은 우선 합격점을 주겠어. 감사합니다. 주방 한번 보지? 네, 주방 보시면요. 천수! 네. 주방은 내 공간이니까 내가 먼저 볼게. 네, 알겠습니다. 네. 냉장고 하나 들어가고. 네. D자형으로 네. 다 되어있고. 네. 맞나? 네. 아, 안에 수납장하고. 네.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고. 네네네. 네. 살림을 안 해서 잘 모를 거야. 네, 잘 모릅니다. 잘 되어있어. 네. 우선은. 그리고 싱크볼도 좀 네. 넉넉한 사이즈 들어가 있고. 네. 나는 그리고 가스레인지 버너가 편하더라고. 아, 그러세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글지글 끓여야 돼. 아, 지글지글 끓이세요? 끓여야지 제맛이라고. 끓여야지 제맛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등도 잘 되어있는 거 같고. 알맹이 세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내가 따로 식탁은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네? 네네, 그렇습니다. 괜찮은 거 같고. 그럼 여기 왼쪽 안방. 잠깐, 천수 내가 좀 소피가 마려운데 화장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소피 여기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밖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맞네. 아, 잘 보셨어요? 공간이 아주 시원하다는 뜻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방. 네. 내가 쓸 수 있는 큰 안방. 네, 일본 방입니다. 자, 내가 먼저 들어가. 네, 네. 안방 사이즈가 꽤 되는데, 잠깐. 열자 장모 이상으로 충분하겠는데? 네, 들어갑니다. 괜찮겠다. 네. 침대는 이쪽에다 넣고. 네. 안에 욕실 한번 보자. 네, 그 안쪽에 욕실입니다. 네, 부부 욕실.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괜찮네. 변기랑 세면대랑 수납 공간들도 좀 넉넉한 편이야. 방을 좀 넓게 빼고 욕실은 아담하지만 필요한 공간이지. 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았어. 네. 아, 다행이네요. 두 번째 방 좀 봤으면 하는데? 네, 두 번째 방 따라오세요. 내가 서재로 좀 쓸만한 공간이 있는지 해서. 네, 여기 왼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요게 2번 방 사이즈고요. 2번 방 사이즈 작진 않죠?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을 좀 축소해 놓은 느낌이지만 네네. 상당히 크다라고 봐. 네, 여기 테라스가 있거든요. 2번 방 같은 경우는 테라스하고 연결되는 문이 있어요. 통풍이 아주 크게 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고 갈까요? 한번 열어봐. 네네네. 천수! 네? 나가지 마! 왜요? 왜 나가? 왜요? 나와! 네네. 원래 테라스는 네. 백미야. 네. 하이라이트라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알아서 볼게. 네, 야, 고집 있으시네요. 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천수는 어디 나왔나? 저 세종대. 세종대? 한참 미치군. 3번, 예, 아무튼 3번 방이죠, 3번 방. 조금 아담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2번 방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쓸모있게 나왔어요. 정사각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원하는 부분이요. 잠깐. 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3번 방이라고 해서 아주 작지 않아. 한 실평이 23평 정도 되는 집에 2번 방 정도 된다니까? 아이 방으로 줘도 되겠고, 내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겠어. 집을 많이 보셨으니까 많이 아시네요. 충분히 많이 봤지. 천수보다 많이 봤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가 좀 되시죠, 오늘?
메인 욕실 한번 봐야지.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도록 해. 네. 3번 방하고 2번 방 앞에 바로 화장실 준비가 다 있어요. 응. 사모님 먼저 보셨겠지만 잠깐. 익숙한 공간이야. 샤워할 수 있는 시설. 해바라기 수전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집의 욕실은 마음에 드는 게 물론 욕실에 아주 멋을 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을 여유 있게 뒀다라는 거. 세면대, 변기 이렇게 사이즈 놓고도 공간이 있어. 또 중요한 건 어르신들 욕실에서 많이 미끄러지신다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썼네. 층고도 높은 편이야. 화장실은 작지. 아니다. 예. 난 작은 거인이야. 다음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단은 아주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네. 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가시면 아까 테라스 연결되어 있는 문이 나오거든요. 잠깐! 네.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네네. 놔요? 네. 놔? 내가 알아서 열어. 네. 난 삶의 주도권이 있어. 알겠습니다. 테라스 폭이 상당하네. 2m가 훨씬 넘는 너비잖아. 이런 맙소사! 내가 사랑하는 아파트 인프라네. 그럼 나중에 이사 오시면 여기다 어닝 같은 거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여기가 아주 큰 자기만의 테라스가 됩니다. 자네가 설치해 줄 건가? 아니요. 네가 설치해. 근데 왜 얘기했어? 미안합니다. 내가 네, 알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집 전체가 테라스입니다. 길다. 네, 쭉 가보셔도 끝나지 않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로 되려나? 내 느낌으로는 한 13미터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난 다 안다고 그랬잖아. 이게 나와서? 응. 이게 괜히 가는 줄 아나? 알겠습니다. 네. 딱 보시면 테라스가 엄청 넓죠?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 뭐 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근데 장갑을 끼고 갑자기 야 많이 준비하셨네요. 오늘. 선수 가방 좀 들고 있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사모님 골프 치세요? 무슨 골프야? 왜 몰라? 야구하잖아. 사모님 이대호 같으세요. 나 이대 나온 거 몰랐어? 몇 번 얘기해? 아 이대가 그 이대야? 왜 저래? 사모님 제가 여기 분양가하고 인프라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문산의 인프라를? 네. 자네 입으로? 네. 문산 내 나와버리야. 아 그러세요? 내가 설명할게. 네네네. 좀 빠져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 문산은 이 현장에서 문산역까지 1km가 안 돼. 도보권으로 한 10분만 걸어가면 되고 문산역은 경의 중앙선이기 때문에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구간이야. 급행역 정차 구간은 집값이 일반역 정차 구간보다는 좀 더 높아. 여기서 강암 DMC역까지 급행열차를 타면 35분이면 도착하고 서울 출퇴근까지 괜찮은 현장이라고 보여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인근에 10분 안쪽 도보권에 다 있기 때문에 초중고가 다 해결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 여기 한번 봐봐. 아파트 대단지 인프라가 주변을 삥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 아까 입구 쪽에서 이마트 편의점 봤을 거야. 그런 식으로 생활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맛집들 있지. 해장국집, 중국집, 갈비탕집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 배가 고픈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현장이야. 그럼 여기 분양가는요? 분양가? 네. 내가 인프라부터 분양가 다 안다니까. 네. 잠깐 빠져 있어. 네, 아, 또 나가요. 여기 분양가는 1억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요. 3룸 화장실 두 개인 집이 와 20평대 후반부터 30평대 중반까지 1억대 중후반부터 2억 초반까지 있어요. 실입주금 궁금하셨죠? 제가 집을 보러 왔어요. 그렇다면 실입주금이 상당히 낮은 현장인데 이 현장은 특별하게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입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계약금만 갖고 오세요. 이대 나온 꼼사모가 전해드립니다. 자 상훈이 이 집 마음에 드세요? 집 상당히 마음에 드네. 아이 다행입니다. 오늘 계약하시러 갈까요? 계약하는 건 괜찮은데 계약금 넣어야 되지? 네네네. 나 계약금 안 갖고 다녀. 김비서한테 현금하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아 김비서? 내가 현금을 들고 다니진 않고 네. 김비서한테 송금시킬게. 알겠습니다. 상훈 계약하러 가시죠. 천수 네. 오늘 아주 얘 상당히 깔끔하게 잘해줬어. 네. 나 아주 천수 일하는 스타일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나랑 일해도 되겠다? 앞으로 나 따라다니면 BMW 탄다? 오! BMW! 근데 그게 뭐야?